개인적으로 짐을 옛날에 꾸며서 봤었는데, 최근에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잠자고 있던 컨셉 2 로잉 머신을 한번 가동을 시켜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거 땅키기만 사용했는데, 이 컨셉 2 PM5 이거 퍼포먼스 뭐 모니터 뭐 그런 건데, 이게 블루투스 돼서 블루투스 연결로 해서 뭐 데이터가 뭐 아이패드든 뭐 아이폰이든 뭐 여러 가지 기기하고 통해서 데이터 저장하고, 그다음에 VR로 이제 다른 사람들 경쟁하는 것까지 이제 앱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유튜브로 이렇게 찍어야 이제 계속 보면서 할 테니까, 잠자는 거의 1년 동안 안한것 같은데, 주위에 저 아는 분도 이거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파는 것보다는 계속 쓰는 게 훨씬 저한테도 이득이 되고, 운동도 해야 돼요. 이제 살 빼야 돼서, 여기 이제 에어로 해서, 여기 뭐, 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다음,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거고, 여기 의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펌웨어 업데이트를 좀 해줄게요. 지금 안한지한 번도 안 해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예, 또 다른 거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컨셉 2기 PM5 모니터를 이렇게 따로 빼서 그냥 USB로 연결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되게 저전압이고, 뭐 그냥 옛날에 쓰던 LCD 이런 거죠. 그래서 저압이 이렇게 높은 게 필요 없어요. 중요적인 게 2019년, 한 19년이니까 한 20년도에 산거 같아요. 그때 한참 저거 다른 거할 때인데, 3년 차가 있네요. 1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3년, 2년 동안 방치를 했었네요. 그래서 예, 컨셉트 유틸리티를 아시면은 돼요. 그리고 USB 연결하면 커넥티드 뜨고, 그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 지금 버전이 몇인지를 한번 볼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유틸리티 펌웨어 버전 168. 뭐한 4단계 정도 낫네요. 뭐 일단 고고고 하고, 자, 업데이트를 다 끝났고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해 볼게요. 자, 뭐 연결하기, 앱 연결 준비. 뭐 이제 앱을 이용해서 자 에르고 다타 데이터 앱을 쓰고, 여기 성능 모니터 연결하기 누르면 대파 연결됐다고 여기 뜹니다. 다음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바로 로우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보이스로 당기면 여기 이제 속도가 변하죠. 5m 갔다고 시간도 뜨고, 그다음에 여기서 데이터가 여기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서 있는 게 훨씬 보기 좋죠. 그다음에 EXR라는 앱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제 이 앱이 그 자전거의 드리프트처럼 이제 로잉에서
여기서 아이디를 만들고 EXR 회원 가입하고 이메일 인증 한 다음에 저기 피트셋을 이렇게 떴어요. 그다음에 전 비기너로 하고 몸무게는 비밀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기어 설렌 셋업 여기 기어에서 로어 일 하는데 이게 아마 한 개도 한 개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 해제를 하면 연결 해제했고 연결을 일단 컨셉 투사의 PM5는 앱당 한 개씩만 연결이 됩니다. 여러 개가 아마 블루투스 기반이라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EXR 스플릿으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심장 박동기는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됐고, 일단 지금은 무료 일주일 무료 기간을 해놨고요. 이것도 돈 내야 돼요. 일단 그냥 한번 추후에 이제 여기 경쟁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경쟁도 하고 트레이닝도 있고. 그냥 한번 노를 저어 보도록 할게요. 오, 샬스 리버 뭐 레이스 오브 더 샬스.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지? 카메라 앵글도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네. 디폴트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이 다 됐으니까 저도 운동을 한번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잠자고 있던 컨셉 2 로잉머신 살리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설명 하나 빠졌는데 앱이 끝난 뭐 트레이닝이든 자유 조정 등 마치고 나서 뭐 스트라바나 컨셉2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서드 파티 앱 연결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스트라바하고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커넥트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 그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연결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세이브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개로 애플워치도 로잉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에서도 저장되니까 뭐 애플 건강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자, 이상입니다.